심장병에 걸렸다. 심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 수술하기까지 최소 몇 달의 기간이 남았다. 그 사이에 버킷리스트는 해놓자. 반년 전에 폐혈증에 걸렸고 후유증으로 심장판막증이라는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심장 수술을 안 하면은 심부전이 와서 죽을 거고 뭐 지금 당장 수술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심장 상태가 심각한 거에 비해서 증상이 너무 없고 멀쩡하니까 일단 몇 달 좀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원한 지 두 달 만에 퇴원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환자용 팔찌를 드디어 뜯는데 아 해방감이 정말. 퇴원하고 나서 일이 즐거워가지고 또 세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실습 기간이 이때랑 겹쳐버렸었어요. 원래 제가 주 6일 근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다 잘 부탁드려서 한 달 동안은 주 5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치매 어르신을 모시던 요양원에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3주가 지났고 또 이번 전처럼 하루도 못 쉬고 몸을 혹사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무리하다가 폐혈증이 재발되기라도 하면은 진짜 답도 없죠. 지금 당장 심장 수술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국에 폐혈증까지 겹치면 수술도 어렵게 되거든요. 아, 일부러 바쁘게 일하면서 수술 생각을 좀 잊으려고 했었던 건데 수술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니까 순간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버킷리스트를 지금 안 해놓고 수술 때 놓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100%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스치더라고요. 그 확신 서자마자 그냥 바로 당장 대표님께 잘 말씀드려서 직장 그만뒀습니다. 6년 가까이 같이 성장하던 정든 직장에서 짐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기분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곧 모험을 떠날 생각에 미소부터 지어졌습니다. 수술 전에 마무리 짓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에 가가지고 코사크 건무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호수인 바이칼 호수에 가보는 겁니다. 러시아에 있고요. 세 번째는 평생 같이 여행 가고 싶었던 친구놈들이랑 동남아 오지 섬 쪽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흑색 지역이라 못 가고요. 결국엔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왕 가는 거 바이칼 호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 지금 입국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쓰리고 당사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심장 수술을 앞둔 저한테 있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러시아도 뭐 그나마 갈 수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러시아 경제 제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행 직항 비행기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 입국하려면 다른 나라를 뺑뺑이 돌아가지고 경유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공권 가격도 전쟁 전보다 한 3, 4배는 더 드는 실정입니다. 원래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르쿠츠크시까지 직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왕복으로 30만원, 뭐 50만원 그 사이면 갔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뺑뺑이 경유해서 비행기 값을 최소 200만원 잡아야 했었습니다. 돈이 아까울 법도 한데 뭐 지금 이 시국에 갈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한 500만원 든다 해도 가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경유해야 될 거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 세 곳 중 최소 한 곳을 통해서 가야 됐고요. 이 중에서 도대체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또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제가 같이 여행 가고 싶었던 그 친구놈 중 한 명이 마침 태국 여행을 한 달 동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요양원 실습 마무리 짓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태국행 비행기표로 끊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한 3-4달 여행 다녀오는 거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해주셨네요. 코로나 이후로 한 3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겨우 왔습니다. 인천공항 뭐 3년 사이에 뭐 그렇게 막 바뀐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AI 로봇이 사람 마냥 돌아다니는 거 빼고는. 뭐야? 얘 로봇이야? 나보고 웃는다. 졸려. 안녕. 아,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비빔밥 하나에 11,000원이 뭐야. 그래도 돈값은 했습니다. 맛은 있더라고요. 한 2시간 서서 대기 타고 있다가 난생 처음으로 첫바따로 비행기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드디어 갑니다. 만원짜리 기내식도 시켜서 먹었는데 아 이게 만원이라고? 그래도 제가 기내식 성애자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콕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이 수완나품 공항도 진짜 몇년 만이냐.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공항 나가기 전에 유심칩도 갈아서 핸드폰에 끼웠고요. 환전했던 지폐를 보는데 그 사이에 왕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도대체 익숙해지지가 않네. 아, 공항 면세점 주류 코너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심장약을 먹고 있어서 앞으로 제 평생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녕. 자, 공항에서 택시 타고 친구가 머물고 있는 카오산 로드로 출발했습니다. 아, 가는 길에 이 창문 내려서 공기 맞는데 이큰 태국 공기 이거 맛있쩡. Smell of Bangkok, really good. And here, Halloween, See you Oh, next bye time. Have a good bye. See you, night, bye sir. bye. 코큰 캅, 쏠. 우와! 왔다. 아, 지금 소리 지르고 싶어 미치겠네. 소리 지르고 싶어서 미치겠어. 포효를 해야 돼, 이거. 아, 진짜. 드디어 왔다. 네, 카오산 로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태원 플러스 홍대 플러스 뭐 인사동 이 정도 급은 되는 곳입니다. 아, 카오산 로드 몇년 만에 오니까 바뀐 듯안 바뀐 듯 되게 아련하더라고요. 야, 바뀐 게 없네.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양복점 그대로야. 여기 양복점. 와. 그리고 이 도로, 이 거리. 아, 다행이다. 웬만한 가게 다 살아나왔다. 아, 꽃향기 대박. 그래. 이 나무들. 그리고 이 냄새. 뭔가 타는 듯한 냄새랑. 식물원 열대우림 냄새. 식물원 들어가면 딱 나오는 그 냄새. 아, 꽃향수 향기. 와. 공기에서 꽃향기가 그냥 다 섞여 있는. 그리고 저기, 제일로 유명한 파타이 노상. 뭐야? 대마트로 파네, 이제? 어이구, 씨. 아직도 지금 실감이 안 간다.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아. 이 공간 자체가 얼마나 몽환적으로 느껴지는지, 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심장, 이 망가지고 패혈증 때문에 죽을 뻔하고 나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다시는 못올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도 지나가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니까 아 진짜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네, 숙소 도착하면은 연락하라고 했던 친구놈이 퍼즐로 자고 있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 친구놈이 지금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퍼즐로 자고 있네. 네, 그래서 그냥 플러드 가가지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알려주더라고요. Please, room number 4241. Okay.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night. 방번호 알려줘가지고 올라가는데. Yep. Don't you try. We know what you're like. Oh, how did you know that? Yeah, 야, 태국 창맥주를 들고 있는 이 관광객들, 이 분위기. 아,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You too? 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Shin and YouTube name is Kao Su Kong. Don't you get right? 4241. 야, 이거 퍼즐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하긴? 밑에서 물어봤지. 도착하자마자 친구랑 밥부터 먹으러 나왔습니다. 마시십시오. 식사 마시십시오. 아, 아니요. 밥. 서비스. 네. 파타이. 이게 특권 숙주. 아, 그래, 이거 알려. 더 올라가나? 이거. 새우를 넣어달라고 할, 새우 들어있어. 네. 이건 죽어야지. 그냥 많이 먹어. 그동안의 시름 고생 다 있고, 몸보시네. 어때야? 맛있지? 저도 바깥으로 못 가면 안 돼. 아, 김씨. 와. 와, 속 뜨거워. 와. 아유, 잘 먹어줬구만.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눈 한번 감았다 하면은 침대에서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 마. 아유. 아 근데 그래도 좋아. 병호 형 그동안 고생도 많았어. 진짜 많았어. 몸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아유 다 뜯어버릴 때가 왔다 이겁니다. 네, 밥 맛있게 먹고 본격적으로 카오산 로드 투어에 나섰습니다. 저는 카오산 로드를 카오스 싼 로드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네, 카오스를 푸식 쌌다고 그냥 그러는 건데 그만큼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야 악어 고기 악어 근데 좋아하겠네. 근데 비싸. 맛도 없고. 아 그래 이거지. 여기야 그래 이게 카오산이 이게 카오산이야. 아 근데 들뜬 마음으로 카오산 로드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할로윈 날인데 지금 도착하자마자 여기 숙소 앞에 있는 이 카오산 로드를 보는데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하나 봤어요. 아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려 있는 게 보여가지고 그곳을 다가와 봤더니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 근데 코랑 입에서 피가 막 철철 나고 있고 어 이거 뭐 응급처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와중에 막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숨을 안 쉰다. He's not breathing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옆에 있는 서양 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그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이고 여기서 현지인들끼리 싸움이 났었대요. 그 싸움이 나가지고 한 명이 녹아웃이 됐는데 아니, 녹아웃이 돼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 상대가 머리를 밟아버렸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아일랜드 사람들은 싸울 때 절대 저러지 않는다고 저거 사람 죽는 거라고 전 살인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범인은 여기 어디 갔냐 빨리 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일랜드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군지 말 못한다 지금 옆에 있다. 그 말 듣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자리를 좀 떴습니다. 그리고 자리 뜨자마자 카오산 로드 끝부분에 있는 경찰서로 달려갔는데요. 그 경찰서가 철거 중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앰뷸런스 부르고 경찰 부르고 다 했겠지 하면서 좀 신경 끄고 좀 원래 카오산 로드 돌 거 돌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중간에 좀 코코넛도 좀 사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가 여기라고요? 이쪽으로. 아마 아까 거기 구경해 보자. 설마 아직도 쓰러져 있으면 그거 진짜 심각한 거다. 정답이다. 정답이야? 너 어떤 걸 먹었어? 분홍색? 저 노란색. 아 진짜 콧물에서 커피 맛이 나는 거 진짜 신기하다. 우유 진짜. 맛이 나는데? 우유 맛이 나는데. 와 진짜 생겼다. 설마야. 아니야 설마야. 경찰 왔나 보다. 아, 맞, 경찰이다. 아직 앰뷸런스는 안 온 상태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무사하길 빌면서 그냥 귀가했습니다. 이날은 그냥 밖에서 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숙소 들어가서 퍼질러 잤습니다. 아, 뭔가 신나게 뭔가 하기가 애매하다. 도착하자마자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여행 시작할 게 앞서서 진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발 제가 시작하는 이 여행이 별다른 불상사 없이 잘 끝나기를 빌 뿐이었습니다.